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해 운영하는 다운나그레라는 공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청년들을 위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다운나그레를 둘러보도록 하죠. 위치는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버스를 타고 오셔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리시면 바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다운나그레의 공간 안내도인데요. 다운나그레에는 총 9가지의 존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요. 각 존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는 위로 올라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운나그레에 들어오시면 그레지 기존을 첫 번째로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레지 기존은 다운나그레를 관리하는 그레지기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요. 다운나그레를 이용하시다 궁금하신 게 생기시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셨을 때 그레지기존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레지기존 옆에는 락커존이 있습니다. 락커존은 다운나그레만의 독특한 도도 포인트라는 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소지품 관리 공간이에요. 여기서 도도 포인트란 다운나그레를 이용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모은 도도 포인트로는 앞서 말한 락커존을 이용하거나 문서 출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나그레를 이용할 때 도도 포인트 잊지 말고 챙겨야겠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가장 인기 있는 집중존이에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집중해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공간이었어요. 만약 너무 좁은 공간이 답답하시다 하신다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집중존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존 뒤에는 감성존이 있어요. 혼자서 창밖의 풍경을 즐기며 감성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다운나 그래. 이리 다운나. 그래. 감성존과 집중존 사이에는 열람존이 있는데요. 오픈된 공간이라 개인적으로 소모임이나 스터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운나그레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프린트와 스캔을 할 수 있는 출력존이 있어요. 출력뿐만 아니라 간단한 PC 사용도 가능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독서존입니다. 도서관이나 서점만큼의 많은 양의 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재미있는 책들이 많아서 공부하다 잠시 머리를 식힐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쉼터존입니다. 여기에서는 누워서 쉴 수도 있고 보드게임을 즐길 수도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공간 속이고 뭐고 그냥 쉼터존에 저의 몸을 일치시키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요리존이에요. 현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전한 요리존을 즐길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 이용한다면 충분히 이용은 가능했습니다. 요리존에는 식사뿐만 아니라 커피나 차를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생각보다 다운나그레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운나그레의 총 9가지 공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직접 와서 이용해보니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목적 공간이라 그런지 무한 긍정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활력 공간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운나그레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면 도도 포인트는 물론 다양한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보라그레 TV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다운나그레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릴게요.